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단 유창호 이건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떠셨어요? 네. 연휴 쉬고 돌아왔던 우리 시작. 사실 화요일도 오르죠. 수요일도 오르죠. 아, 잘한다. 이러다 보니까 와, 이제는 정말 다르겠구나 싶었는데 그쵸.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요일에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아닌가? 싶다가 또 오늘은 엇갈립니다. 코스피가 속보 오르고 코스닥은 내리면서 장을 마치면서 네. 아리송하게 물음표만 뜨는 이런 장이죠. 세상에 뭐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이제 금리나 조금 기대감이 올라오니까 네. 아, 국내 입장에서는 오늘 뭐 반도체 살짝 떨어졌었어도 그냥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예. 엄한 개가요. 뭐 게임, 증권, 그렇습니다. 해운 뭐 이런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이 가니까 다시 또 헷갈립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진짜 도대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내가 승부를 봐야 될까? 네? 답답하고 고민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도 전문가 한번 모시고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저들은요, 뉴페이스 투자클럽 네. 김복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복만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예. 아, 오늘따라도 헌칠해 보이시는데 이발을 하신 모양입니다, 전문가님. 얼굴이 훤하십니다, 아주 그냥. 예, 옥상 청소 좀 했습니다. 역시. 아... 아니, 진짜, 저는 전문가 너무 좋아하는 게, 아, 진단 같이 하잖아요. 네? 언어의 마술사. 그럼요. 얘기 들으면서 진짜 신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시장 찌글찌글 할 때, 그렇죠. 우리 김복만 전문가님의 그런 예. 터치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를 해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진단 참여하는데 적용 요건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예.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들어와 주십시오. 네, 전화번호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서울 번호입니다. 02-325-8200번입니다. 자, 그러면 전화해서 알려야 될 정보는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것만 들어주시면 저희가 아주 상담을 알토랑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스터 진단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스터 진단 1부 본격적으로 네.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아, 열기. 아니, 정말 저희가 오랫동안 미스터 진단에 매주 이 종목 전문가께서 자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자,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네. 아마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 볼까요? 어려운 단어, 힘든 단어 나옵니다. 아, 그렇죠? 왜 안 나오시는지 해명이를 해라. 아, 죄졌습니까, 저희가. 네. 아. 개인사 정이 있어서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전문가님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쉬면서도 좀 이렇게 해보자. 아, 나오십니다. 네. 오늘은 김복만 전문가 또 새롭게 한번 또 해보시는 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김복만 전문가께서 나오시니까 이 독종 이러면서 지금 인사 한 말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도 역시 올라옵니다. 네. 보라테크놀로지, 칩셋미디어, 켄트로닉스 등등 나오고 있는데 아, 하늘보라님께서는 재밌다. 이 종목 전문가의 예. 부재에 대해서 아, 이 따님 졸업식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또 해주고 계시네요. 아, 또 어떤 분께서는 또 야구장 가셨. 오늘 한화 경기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 추측은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인데요. 많이 오신 분이라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좀, 물론 익숙한 분이 좀 안 계시니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또 이 종목 진단 새롭게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오늘도 뽕만스럽게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 텐데요. 네.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주 씩씩하게 전화를 받아주셨는데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네, 솔루엠. 솔루엠이요? 30%입니다. 알겠습니다. 솔루엠 28,000원에 30%. 네. 혹시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3월 말쯤 했습니다. 아, 오래된 건 아니군요. 자, 네. 솔루엠 3월 말에 매수를 하셨고, 자, 현재 주가는 27,550원. 그러니까 사실 매수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솔루엠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걸까요? 네,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예.
그래서 한번 고견을 듣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솔루의 시장도 좀 답답하고 그쵸. 어떻게 수익 좀 볼 수 있을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자, 그럼 김홍만 전문가님, 솔루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요 종목 갖고 있으면 수익 좀 잔뜩 남겨줄 수 있는 종목일까요? 자, 일단 뭐 종목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비중이 30% 약간 좀 높긴 한데, 예, 일단 기업 선택은 잘 하셨고요. 솔루엔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내년, 작년에도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올해도 아마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넘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 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되니까 전체 실적 대비해서 현재 저평가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보통 보게 되면 목표가를 뭐 최소한 3만 원 이상 다들 책정하고 있습니다. 막 높게는 한 3만 8천 원까지 보고 있는데 솔렌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전기차 충전기 타워 모드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제품 자체가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이죠. 예, 그래서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실적이 우상향 기조는 꾸준하게 좀 이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올 1월 달부터 크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1월 초에 잠깐 나오면서 주가가 직전 고점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행히 오늘 뭐 시장이 좀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오히려 기술적으로 이제 120일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돌파 시도 그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좀 올랐다가 윗꼬리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긍정적인 것은 이제 거래가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 트렌드, 그러니까 여기 고점과 이 고점, 그러니까 이 트렌드 상단에 얻어맞고 지금 윗꼬리 나온 겁니다. 아직은 잠깐 거래, 약간 거래가 부족한데, 다음 주 이후라도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윗선으로 이제 216일선, 120일 장악했으니까 아마 돌파시도를 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점진적으로 상향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월봉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도 보시면은 이런 패턴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소위 계단형 패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계속 또 지루하게 이상계로 눌림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다시 한번 또 눌림주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막 급등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실적인 수준까지 움직이니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예 느긋느긋 가더라도 좀 길게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 추세선 돌파하는 요 자리가 일단 오늘 좀 저항 맥점인데요. 돌파한다 그러면 아마 직전 고점이 32,000원이니까 그 라인까지는 거래만 증가한다 그러면 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31,000원에서 32,000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밀었다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직전 고점에 오른쪽 어깨 라인 정도 한 31,000원, 32,000원 되고요. 중기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을 일단 보고요. 그대로 끌고 가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월봉, 이게 이제 월봉이거든요. 예, 1차 상승 나오고, 이 상승폭만큼 지금 조정이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 달에 아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3만 1000원을 또 완전히 장악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이런 식으로, 예, 우상향 기조를 그려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중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3만 5000원 이상까지 목표가 설정하시고, 좀 끌고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 중기, 홀딩 전략.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기, 중기, 일단은 갖고 계셔라 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32,000원 네. 가격도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전장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리브러스 네, 많이 보시고 또 한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장님.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전화를 주셨던 네. 시청자분께서 솔루엔 보내주셨는데 우리 김홍만 전문가의 정말 깔끔한 진단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라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예. 마치 그 대본을 그대로 깔끔하게 맛깔나게 살리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죠.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역시
대단하시다. 명불허전이다. 그렇습니다. 예. 괜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게다가 또 저는 그 낮 시간에 랭킹쇼를 통해서 이 김용반 전문가와 함께 또 합을 맞춰봤기 때문에 네. 더 익숙하네요. 아주 좋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카트도 확실하게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또 옷도 굉장히 깔끔하게, 진단도 깔끔하게, 새롭게 첫 번째 네. 종목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시간 채팅창에, 아니, 예상치 못하게 이종모 전문가께서 오늘은 채팅창으로 들어오셨어요. 자, 이게 저희 담당 PD가, 네. 다의 담당 PD가 이종모 전문가 오늘 자리에 안 나오셨고, 우리 김문모 전문가 채워주고 계시는데, 3,500명이 된다, 만약에. 네. 우리 거의 최고 기록이잖아요? 네. 그럼 이종복 전문가 바로 소환입니다. 아, 그래요? 중간에 연결 고리가 또 있는 겁니까? 한번 해보겠다라고 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또 지금 김봉원 전문가께서 몸을 슬슬 또 풀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예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더 많은 종목 진단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1000분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정수 님께서 그래요? 우리 저기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아, 김정수 정말 아니죠. 아니죠. 예. 아니 그분 아니겠죠. 아, 그분 알아서 하시겠죠. 예. 자, 어쨌든은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아, 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를 담고 계세요. 네. 근데 말이죠. 지금 2만 원 깼고 오늘 왜 이렇게 밀렸을까요? 아니 이거 아마도 네. 삼성전자에서 그 뭐 자율주행 안 하겠다면서요. 로봇 한다면서요. 그래서 네. 이런 충격이 오는 게 아닐까. 아이고 이거 근데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기관이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걸 또 외국인하고 개인이 받아내는 약간 그런 그림으로 가면서 예. 거의 뭐 계속해서 하락으로만 갔던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무슨 악재 있나요? 오늘 10% 이상 하락하던데. 아... 근데 또 여기 항상 너무 또 이게 확 내려갔을 때 나오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아, 추가 매수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한 건지 칩스 앤 미디어 전망을 봐야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자, 그 칩스 앤 미디어 뿐만이 아니고 오늘 그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설계업체라든지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대부분 다 밀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매도를 한 1,000억 넘게 했거든요. 실질적 외인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에 좀 차익을 많이 했고요. 뭐 3전 그 악재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슬라에서 그 로보택시 출시가 있죠. 8월 8일 날. 네, 그런 또 이제 기대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이미 뭐 중국에서는 이제 뭐 그 면허를 이제 받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밀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영향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외인들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양봉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꺼내 아직은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4월 달에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뭐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1분기 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작년 연말하고 4분기 1분기 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부담, 기초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그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급반등은 좀 힘들다.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 오늘 개인 투자분들께서 한 50만 주 넘게 받고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물타기는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타기는 예.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이 20%니까 28,000원이면은 조금 기다리시면 28,000원까지 단기적인 급반등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한 25,000원에서 한 26,000원 정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일단 비중을 네, 좀 정리를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유가 되시면 8월 8일 날 이제 뭐 그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이제 공개를 하니까 그 전에 한 6월 정도 뭐 중순 지나면 뭐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를 좀 그려 나가지 않겠나 판단이 돼서 그대로 좀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추세를 붕괴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그 4월 달에 먼저 120일선을 우상향, 우하향 이탈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저께 216일선 장기 이평선, 예, 요 라인에서 반등을 모색하다가 어제 오늘 다시 한번 급하게 꺾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지지 맥점이 직전 고점.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요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 행보를 했기 때문에
매물벽을 보더라도 여기에 이제 매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17,000원 초반 정도까지 추가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월봉 보시면은 워낙에 지금 이격이 크죠. 20개월 선과 뭐 10개월 선, 5개월 선. 그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이격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월봉의 이제 20개월 선이에요.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20개월이면은 정확히 이 구간이, 예, 17,5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아마 급반등이 나오면 일단 하락 브레이크는 걸릴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월봉에는 거래를 보세요, 거래. 만약에 이 기업이 그 3개월 연속 지금 까마귀 3마리죠. 문봉으로 막 밀고 있는데, 이번 달하고 지난달에 거래가 터지면서 밀어버린다면 전형도 털린 거래입니다. 근데 지난달, 이번 달 거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수급이 얇으니까, 매수가 얇으니까, 받쳐주지 못하니까 조금만 우회해서 던져버리면 밀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달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등 시에 한 2만 5천 원, 아니면 한 2만 6천 원 정도, 그 정도 주게 되면, 우선은 최소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매수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뭐 이게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호황, 반도체 관련 종목분들이, 이따 제가 시간이 되면은 월봉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장기 저항권이에요. 4년 저항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매도 의견 말씀드리고요. 반등 시에 2만 한 5, 6천 원 정도에서 절반 이상 끊고 나중에 다시 매수하더라도 일단 절반을 현금화 하시고 나서,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 이토마토의 종목 진단 의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반등 시 2만 5천 원, 6천 원에서 현금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칩스 앤 미디어. 어쨌든 이 패턴으로 봤었을 때, 차트의 네. 흐름상 이제 중요한 그런 기분들을 좀 깨보고 내려왔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추가 매수는 안 다진다. 그리고 2만 5천 원에서 2만 6천 원 사이에 비중 축소 아니면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테슬라 쪽에서 또 일정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주십니다. 로봇 택시와 관련된 부분들 6월 중순에 예정됐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기다리더라도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스터 진단 지금 김복만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접자 1,000명 돌파를 하게 됐고요. 네. 슬슬 또 김복만 전문가의 언변에 언어의 마술에 녹아들 분들 나타나고 있어요. 까막 뭐요? 까마귀 세 마리. 까마귀 세 마리 뜨고 있고 전립선 살짝 떴고. 아, 이태리 뜨고요. 거기다가 지금 황수의 뿔 얘기 막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아, 이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정말 이 테크니션 말의 테크니션이 굉장히 돋보이시는 분 같아요. 언어의 독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종이라고 하는 거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예. 채팅창에 지금 보니까 뭐 초반에는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네. 지금부터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나오고 있고 점차 적응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부만 전문가의 퀄리티에 예. 이제 적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보름 충실이죠.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볼 텐데 좋아요.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왔군요. 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스맥이라는 종목이고요. 스맥이요? 예측가는 4,250원에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4,250원에 15%요? 네. 자, 요 스맥, 이거 로봇 관련해서 들어오신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사실 오늘 로봇주가 일제 강세를 보이면서 막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아니, 상당히 네. 아쉬우셨겠어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그쵸. 상대적으로 이럴 때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얘 왜 한가? 그러니까. 아니, 게다가 스맥도 사실은 장중에 한 4, 5%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쭉 내려가면서 하락 마감하니까 이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자, 일단은 요즘에 바닥권에서 약간 움직일까 말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스맥,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습니까? 기회다 대고 듣기만 해봐. 다른 거. 어머님, 저희랑 전화 통화하셔야 돼요. 다 옆 번가 얘기하지 마시고. 자, 야, 이거 우리 가요. 우리 가는 거 바쁘시네. 갑자기 생긴 바쁘신 걸로. 바쁘신 것 같은데 아. 이 스맥 저희가 네. 김복만 전문가께 넘겨서 아주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장님 귀에 기울여 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스맥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스맥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으면 정신의지가 없으세요. 네. 집중할 수 있게끔 멋진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중이 지금 15%니까 이분도 적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에 아마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예, 그 기술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15%면 그런 구간이었었고, 이분도 이제 종목 선택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인데, 이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조업 부분 있죠. 어찌 보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인데, 오늘 이제 로봇 관련이 오랜만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윗골을 주고 이제 밀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선발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에 고점 주고 나서 지금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기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개월에서 그 이상 넘어가고, 그다음에 박스권 중장기적으로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주게 되면, 뭐 이후에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 쪽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스맥 같은 경우도, 제조업 그 스마트 팩토리, 그 기능형 공장, 이런 그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어서, 이 기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로봇 관련 중에서도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500억인가 되는데, 작년에 한 200억 정도 영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성장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 저평가고, 지금 월봉 보시면은 전형적인 플랫폼형 패턴이죠. 그게 지금 거래가 이 기업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의 특징입니다. 예, 연말 연초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지루하게 6개월 동안 위쪽으로 올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고점 찍었을 때 그 기간이 그 9월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5월이니까 한 10개월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어지간하면 이제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나 지난달에는 항소에 뿔이 나왔죠. 월봉 인정했을 때. 그러니까 월 중에 확 밀었다가 네, 월 말에 올리는. 이게 뭡니까? 추세 반전형 패턴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아쉽게도 이번 달에 거래가 없으니까 아마 이번 달까지는 좀 박스권 행보를 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신 이제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한 10개월 가까이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N자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 그 12월 달에 여기서 최대 거래 나왔죠. 비교적 큰 거래가. 그러니까 5,000원 전후가 매물이 상당히 두텁게 있습니다. 매물벽을 보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한 5,000원 전후에서 단기 목표가 설정에, 라인에서는 일단 차익 들어가시고, 좀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한 6,000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 최고점 6,720원인데, 그 오른쪽 어깨 라인 정도. 5,000원을 종가상으로 양봉을 돌파한다 그러면 아마 그 라인까지 갈 겁니다. 중요한 게 뭐다? 일단 거래가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아직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또 월요일 날, 이거 김봉만이가 좋대. 최소 뭐 단기 5,000원? 위쪽부터 6,000원이래. 그래가지고 비중을 실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그 거래소 코스닥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거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거래 증가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중, 시청자님, 적정하시고, 가격대도, 적정하게 이제 매수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고, 예, 5,000원 1차, 돌파 시에는 한 6,000원 전후까지 홀딩에 나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맥 살펴드렸습니다. 홀딩 전략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 소장님, 스맥에 대한 네. 이 답변 괜찮으셨습니까? 네, 내가 너무 기가 어두워서 안 들려서 우리 딸이 대신 듣고 있어서 이따 들을게요. 따님 옆에 계시는군요. 따님, 네. 따님 잘 적으셨어요? 사정을 해가지고 좀 귀가 안 들리니까 김범환 전문가가 하는 소리가 안 들려. 예. 하는 거 들리는데 그래서 내가 딸한테 예. 이거 좀 전문가 말씀하실 때 좀 딴 뒤 들어달라겠어. 이게 내가 다시 이제 딸한테 이제 말해야지. 그런 거 알겠습니다. 얘기 받아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생방송은 나갔고 예를 들어 다시 또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아, 잘 알아들으시는데요. 이게 그런 이유였군요. 아니, 갑자기 전화하시다가 무슨 얘기를 하실까 싶었는데 아, 이게 잘 알아듣기 위해서 옆에 따님께 SOS 신청하셨던 겁니다. 아, 우리 VOD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했으면 네. 지금 위에서 바로 작업해서 그러니까요. 한 1, 2분 내에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 보시면서 아 차근차근 마음 안 급해지셔도 됩니다.
따님께서도 같이 보시면서 어머님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김범만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1000분 넘게 와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김범만 전문가도 반갑다는 인사 주고 계시는데 자,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제가 그 유튜브 채널도 자주 들어가거든요. 전문가님 채널에. 예. 등산하시면서 그 연주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왜 산호에서 플루트를 부르세요? 그래, 낭만 있는 걸로 알고 오늘 있는데. 오늘 원래는 장 끝나고 오늘 그 이정목 전문가님께서 취재 안 하시니까 서운해 하시는 시청자님께서 많이 계시는데 저도 오늘 장 끝나자마자 원래는 그 백패킹 가려고 했었거든요. 설악산, 봉정항, 우와. 등반하러 야간산에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뭐 부득이하게 이정목 전문가님께서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대타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죠.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이따가 끝나고 저도 12시라도 지금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11시 진짜요? 우와. 와. 그죠? 야간 선행을. 와. 대단하십니다. 야간 선행으로 많이 갑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야간 산행을 가려다가 우리 이종복 전문가의 자리를 딱 지켜주기 위해서 김범만 전문가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예. 게다가 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야간 산행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을 수익의 산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아, 좋다. 다시지 않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야간 산행하시면서 이렇게 산 올라가시면서 상담해주는 것도 재밌어요. 어떠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영상이나 그런 신선하잖아. 기회를 한번 저희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 약간 처지는 느낌 나면은 이제 가방에서 플롯을 딱 꺼내서. 아, 그런가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예. 일단 너무 옆길로 빠졌는데 다시 저희는 본업으로 가겠습니다. 아, 역시 전문가별로 또 이런 또 새로운 매력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종목 진단 챙겨볼 텐데요. 어떤 종목으로 갈지 이번에 뭐 볼까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분 아이디에 있는 뭐죠? 슈팅. 자,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쏴야 돼요. 무조건 쏘는 거 좋아하시죠. 우선 무슨 종목이 됐든지 간에, 나 어제 샀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갭으로 떠버린다. 아, 그게 최고예요. 아름답구나. 예. 팔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게요. 수급 괜찮고요. 네.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사 관련된 종목이라서. 저는 요즘에 이 얘기를 잘 안 했었거든요. 상사 아예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 2만, 9,000원대 중반에서 좀 거래가 지금 멈춰져 있는데 이분께서는 31,900원에 10%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닥 찍고서 버틴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우선은 매수가 회복이 가능한지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상사 관련해서는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LX 인터내셔널 중기까지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자, 5월 들어서는 시장이 뭔가 좀 변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 4월 달부터, 4월 중순부터 홍콩 HG에서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이제 급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이제 미국은 눌렀었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도 뭔가 좀 변화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밸런스 정책, 오늘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금융적으로 증권적으로 강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이기업도 저 PBR 관련인데, 4월 달하고 이제 상반기 때는, 1분기 때는, 그 밸류업 정책 관련해가지고 저 PBR 관련 중에서 외인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은행주입니다. 금융주. 그래서 그쪽만 먼저 올렸고, 그 다음에 증권이나 보험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LX 인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PBR이 0.48입니다. PBR이. 작년에 배당 수익만 해도 4%가 넘거든요. 은행 이자보다 높죠. 12개월 선행포가 4배입니다. 주가 너무 싸죠.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1조 1000억이에요. PBR이 거래 종목 치고, 0.50 미만이다 그러면, 막말로, 수천억 적자가 나는 기업이다 할지라도, 주가 어지간하면 그 이하로 안 빠집니다. 왜냐면 기업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BR이 0.48인데, 올해 연결 기준했을 때, 영업이익이 4,300억 정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에요. 주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예, 부채도 지금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BPS가 얼마냐면 6만 9천 원, 7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3만 원이 안 되죠. 예? 기업의 청산 가치가 주당 7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예 그냥 지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청산해버리는 게 나아. 그럼 주주들이랑 단 7만 원씩 돌아가니까 주당. 무슨 얘기냐면 너무 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서야 뭔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성장 섹터에서
소개하면 가치주, 저 PBR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던 화장품, 턴어라운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 쪽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5월 들어서는 뭔가 치마추기, 그다음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무조건 홀딩입니다. 홀딩이시고 전 개인적으로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좀 늘림 준다 그러면 예, 호흡을 조금 한 준기로 보시고 너무 길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5, 10% 더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강력 홀딩 말씀드리고 월봉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5개월 선이 아니 60개월이죠. 60개월이 지금 다음 달 되게 되면 120개월 선을 골든시키거든요. 골든크로스. 예. 지금이 딱 매수 맥점이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홀딩이죠. 이런 패턴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강한 복종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정면 돌파. 아시겠죠? 홀딩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그 전고점 여기 32,000원. 여기 근데 매물도 없습니다. 매물도 없어요. 그죠? 예. 여기 뭐 찌글찌글하다가 요거 전투방으로 나와서 근데 거래만 나오면 이런 데 위쪽이죠. 털린다기보다도. 그래서 한 35,000원 최소. 뭐 그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은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보신다 그러면 4만원 이상까지 충분히 보셔도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네, 홀딩에 나가시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 LX 인터내셔널이 저 PBR 네. 0.5%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저평가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고배당 매력도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정면 돌파해가지고 1차 35,000원 하반기까지 뭐 하반기를 해봐야 네, 금방이에요. 금방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반기 지나는데 지금 뭐. 5월이니까 예. 그렇죠. 한 달 지나면 상방이 끝입니다. 뭐 그래서 딱 봐가지고 뭐 안 되면 고배당으로 가버려도 되는 예. 거니까 4만 원까지 내다 보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팅창 잠깐 좀 볼까요? 유튜브 보니까 지금은 1,100명 넘게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이건 앵커 왜 이렇게 잘 생겨졌냐고 이분님께서 아주 난리가 나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저에게는 뭐라고 하셨는데 아세요? 몰라요. 왜 이렇게 자켓 작아지네. 작아졌냐? 근데 진짜 뭐 제 얼굴 잘생겼다는 게 날카롭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켓이 좀 작아져 가고 있어요. 왜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왜 그런지 몰라. 맨날 무거운 거 드니까 그렇지. 아 몸을 네. 덜 불려야 되겠어. 와 근데 진짜 요즘 많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 벌크업 있잖아요. 벌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이게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전까지는 네. 일을 일식하고 다이어트하고 이랬거든요. 대박. 근데 웨이트 하고 나서부터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 이게 불어요. 나 옆에서 보고 있으면 김종국 같은 그런 느낌을 장난 아닙니다 몸이. 자 그리고 우리 김봉만 전문가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빨간 컵 보고 두근두근한데 전문가님 이 컵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빨간 컵? 아니 이게 어차피 못 봤거든요. 이거 가려야 돼. 이거 가려야 돼. 주식하는 사람은 무조건 양봉입니다. 그럼 전문가님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파란 컵 안 씁니다. 아니 저 역시 저 우리 시청자분들은 눈썰미가 좀 남다르십니다. 네. 아니 진행자도 지금 빨간 컵을 존재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저기 주목을 하고 계시다니요. 인생이 다 주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수익으로 가는 겁니다. 가끔 채팅창 보다 보면 네. 모든 것들을 주식으로 연결시키는 이 시청자분들께 네. 무릎을 탁 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땐 빠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더 많이 반성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종목주다 계속 가보죠. 네. 아, 잠깐만요. 창호앵커님 눌림목이라는 이야기 슈팅스타님 두고 보겠습니다. 뭐가 눌림목입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매트 치는 것도 진짜로 거의 그냥 다 주식 차트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만 빼요 이제. 다음 종목 갈게요. 눌림목 싫어요.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 고재관님의 종목인데요. 안녕하세요 김봉만 전문가님. MDS 테크 갖고 계십니다. 이거 MSD 테크로 적어주셨는데. 네. MSD는 어디? MSD는 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 종목 저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매수가가 1615원이고 12%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봤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차트 보니까 주가가 너무 내려가 있어요. 아하. 그런데 매수 가격이 딱 지금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MDS테크 그래 내려갈 만큼 내려간 거야 이런 판단이시겠죠. 엔비디아 실적 시즌이라 최근에 매수를 해봤습니다. 단기로 보시는데요. 1800원 이상 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요즘에 확실히 좀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 가운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도 그렇고 네. 로봇도 그렇고 뭐 해운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맞아요. 예. 그럼 요것도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과연
적절한 선택이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MDS 테크입니다. 요거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단기 1,800원 괜찮은 접근일까요? 예, 일단 단기적인 전략은 지금 가격대면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입니다. 단지 지금 거래가 이 기업도 보시면 3월부터 완전히 지금 죽었죠. 거래가 지금 올해 들어서 연중 최저입니다. 거래가 없으니까 찌글찌글 흘러다니면서 전립선의 끝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도 거래가 없다 그러면 한 번 또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구간이, 만약에 다음 주에 그 직전 저점, 그러니까 4월 달 그 저점이 1,550원이네요. 1,550원. 예, 그 가격대 이탈하면 1,500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절반을 줄였다 다시 보는 겁니다. 워낙 이제 거래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다음 주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예상했던 가격대가 1,800원이죠. 거기가 딱 저항 맥점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예,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예,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1,800원이 딱 정확한 목표가 일단 1차 정해놓고 일단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월봉에 지금 보시면 이게 있죠. 지금 60개월 선이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수급선이라고 하죠. 수급선. 60개월 선 지금 밑에 있어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다음 주에 이게 주봉상으로는 무조건 다음 주에 올라가셔야 돼요. 만약에 못 오른다 그러면은 1,500원까지 한 번 더 흔들 수 있기 때문에 1,550원은 1차 절반 손절 맥점 보시고 이제 이번 달 다음 주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번 달 그 말 그러니까 5월 말 정도 예, 그때 이제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월봉 보시면 3개월 연속 지금 거래량 막대가 안 보여요. 거래량 막대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회사 괜찮으니까, 사실 뭐 1,500원까지 일단 보고, 홀딩에 상관이 없는데, 뭐 단기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일단 우선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진단해드립니다. 1차 1,550원, 2차는 1,5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이쪽으로 반등 준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딱 예상했던 1,800원 전후에서는 한번 가감하게 사실을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DS 테크 밑에 손절 라인도 잡아주셨고 네. 위로 봤을 때는 오 적절한 것 같습니다. 딱 말씀해주셨던 1,800원 근방에서는 매도를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갔는데 또 욕심이 생겼다고 더 노리지 마시고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못하면 그때 또 연락해요. 맞아요. 아, 놓쳤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네. 안 갔으면 솔직히 아 그때 내가 해외여행만 안 갔으면 팔았을 텐데 그거 정말 많이 들어본 게 아니었어요? 소름 쫙쫙 돋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꼭 한번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속은 척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거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채팅창에 예. 장지연 지연님께서 이런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아니 왜 김봉만 전문가님 그 독종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 왜 독종? 김봉만 전문가만 나오면 왜 사람들이 독종 얘기하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문가님 직접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 독종입니다. 이 주식시장은 오로지 정글의 법칙만 통하는데요. 약육강식, 약한 자는 무조건 잡혀먹습니다. 악마는 약한 자부터 잡아간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독종 그런 정신이 없이 주식을 하신다? 그런 분들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연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1년 12개월 중에서 진짜 수익을 많이 낸다 그러면 장이 좋았을 때 2~3개월이고 진짜 뭐 짧으면 아니죠 많아봐야 한두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1년 12개월 중에서 한두 달 수익을 내기 위해서 10개월 11개월이라는 그 시간 투자하는 거 주식이라는 것은 그럼 그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뭐 우여곡절 겪으면서 1년으로 빠졌을 때 그런 독점 마인드가 없이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기업도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진짜 양쪽 어금니에 곰 쓸개 하나씩 깨물고 좀 버티시라고 그런 말 드리는데 그 독종 정신이죠 그게. 그죠? 이 독종들은 기관하고 외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 가지시고 주식을 하시는 얘기죠. 어차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예. 뭐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뭐 80, 90살까지 건강하시면 주식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마인드로 독종 정신으로 정글의 법칙 오로지 예, 만 통하는 데가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독한 정신을 가지고 하셔야,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저 방송하게 되면 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인사가 독종이에요. 우리는 유튜브 공개 방송 독종, 독종 시작할 때도 독종, 끝날 때도 독종. 그러신 분들은 꼭 수익 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데요? 와, 아니 우리가 평소에 함께하는 이종범 전문가님도 예. 정말 대단한 캐릭터, 독보적이시지만 그렇죠. 우리 김범만 전문가님도 그대들이요, 이렇게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조곤조곤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말 들어보면 언어 표현이 방금 들어보셨죠? 네. 어금니에 무슨 곰슬개 곰슬개 와 곰슬개 보면 잠도 안 오지 않을까. 와, 야 진짜 독종 마인드가 지금 점점 퍼져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독종이들 안 안녕 막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게다가 여러분 오늘도 수익 냈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만 지금 독종이 아니라 이 독종 마인드를 이미 갖고 계신 네. 이종복 전문가께서 휴가 가셨는데 이거 지금 보고 계신가 봐. 아니 그럴 거면 나오세요 그냥. 아니, 아 참 2,000명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여기 갑자기 우리 전문가님 김본만 전문가 아닌가 또 이게 이중 오 그거까지 다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담당 PD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그것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 오랜만에 또 이분화를 한번 네 예. 오늘 벌써 지금 1200분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 잠깐만요.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채팅창에 이건 진행자 내 글 좀 읽어줘 하셨는데 예. 내가 그래서 김복만을 좋아하는 거지요. 아 그래요. 아, 좋아요. 예. 아니 이종복 전문가님 이거 여기 사람 고백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김복만 전문가님 이종복 전문가께서 그래서 좋아한대요. 좋아한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이종복 전문 좋아해요? 지금 저 설악산 그 저 봉정왕 가서 백팔회 드리고 와야 되는데 좀 어디 가셔가지고 지금 거기서 여러분 이게 사람 잡아놓고 이게 찐친의 아 찐친해요. 찐한 친 세력이 올라가야 돼요. 빨리 좀 오시든지 그러면 가게. 아 두 분이 알아서 푸시고요. 종목진 나 계속 가볼게요. 아 이거 두 분이 같이 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와 진짜. 아 언제 한번 붙여주십시오. 붙여주세요. 오늘 2,000명 채워주시면 두 분 같이 나오는 기회 한번 저희가 기획을 와, 해보겠습니다. 800명 남았어요. 800명. 진짜요? 자 그럼 야. 저희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자, 재밌네요. 다음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 텐데 제가 어떤 거 볼까요?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 오늘 전기 많이 썼네. 아 한국전력입니다. 아 저 예. 어제 고지서 받았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미납돼가지고 하나 밀렸다. 작용이치 안 했구나. 아, 자 어쨌든간에 한국전력 24,100원 그리고 비중은 슬쩍 한번 들어가셨어요. 5%. 오늘 많이 빠졌어요. 아 근데 오늘 이거 일봉도 일봉인데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저건 저 이제 일봉이고 분봉. 한 달에 5% 움직이면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건데 말이죠. 아 당연하죠. 분봉으로 보면은 갑자기 확 떨어져요.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오르다 갑자기 내려갔는데 또 여기서 나오죠.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4시간 전에 한국전력과 관련된 실적이 좀 발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런 것들 녹여서 알아보죠. 자 한국전력 오늘 왜 떨어진 겁니까 전문가님? 뭐 다른 막대는 없고 일단 뭐 실적 호실적 나오면서 실적 좋게 나오면서 일단 그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 또 그 전력 정책 관련해 가지고 재료도 일단 나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선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수목을 보니까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 쪽에서 좀 차익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외인들은 그동안 좀 매수했다 오늘 그 차익하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하다가. 차익 매물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연기금은 또 이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럼 한전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올해 실적이 완전히 그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원년에 있죠. 영업이익 한 10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뭐 하반기에 또 정부에서 뭐 전기세도 인상한다 그러면 그 인상도 나올 수 있겠죠. 독과점적인 기업이니까. 현재 시총이 10조니까 그, 주가가 좀 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PBR, 그 다음 PER 너무 싸고, 올해는 아마 배당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한 10조 원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그런 기회를 했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산주잖아요. 하반기 올 하반기도 자산주 또 열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네, 전국의 전봇대만 다 팔아도 네? 네, 다 팔아도 현재 뭐 주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지가 않고 5%니까 그대로 홀딩하시고 만약에 다음 주에 좀 아래쪽으로 민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19,000원 이하는 빼지 않을 것 같아요. 월봉 보더라도 그러면
월봉 기준했을 때는 19,000원. 이미 이제 20개월 선하고 10개월 선을 일단 지지를 하고 지금 터닝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도 오게 되면 한 5%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가 낮아지겠죠. 대신 이 부분은 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되게 둔탁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거대 공룡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도 그렇게 맞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9,000원, 2만원 아래 내려온다 그러면 한 5% 더 매수하셔가지고 한 23,000원? 오늘 장중 고점 정도 될 겁니다. 뭐 그 정도에 딱 차익을 했다가 약간 좀 그 센스 있는 전략.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올라올 때는 한번 때렸다가 다시 눌림줄 때 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기 좋아요. 그래야 덜 답답합니다. 안 그러면 기업을 믿으시고 전국의 전봇대 개수를 믿으시고 하반기까지 가져가신다든지 한 10% 가져가시면 그러면 최소한 3만 원 이상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에 눌림 준다 그러면 19,000원 초반에서 한 5% 추가하면서 반등시의 단기는 23,000원 정도 보시고 하반기까지 보신다 그러면은 한 3만 원 이상까지 예, 보유 전략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두 가지 리드미컬하게 하는 전략이 있고 예, 예. 우리 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전봇대처럼 가만히 서서 하반기까지 전력을 그냥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가 매수 타점 말씀드렸어요. 네. 19,000원 그리고 23,000원에 하반기까지 봤었을 때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거든 좋습니다. 구미에 맞는 전략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런 가운데 꿀부자님 전봇대 개수를 믿으시고 독종. 아, 전봇대에게 정말 마리를 터지시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런 거 이거 훅훅 나오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봇대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동접자 지금 2천 명까지 가게 되면 네. 중간에 이종복 전문가 2분할 연결 가능할 것 같고요. 2분할 우선 하나 공약 드리고. 거기다가 김범호 전문가님 오카리나 연주 시도가 오카리나를 하세요? 아니 오카리나 연주 정말 잘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방송 중에 하신 적 있어요? 아 방송 중에 안 하셨겠죠. 그래요? 전문가님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2천 명 되면 오카리나 연주. 그 2차 전지가 뭐 에코가 됐던 뭐 코스코 퓨처엠이 됐던 아니 다른 종목 대표 종목군 중에 상한가 딱 들어가면. 제가 그때는 오카리나 연주 제가 라이브로 한 세 곡 뽑아드리겠습니다. 와. 오카리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상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카리나 연주 세 곡을 연속으로. 아,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보니까 조만간 뭔가 반응이 네. 올 것 같다는 생각.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전문가님 2차 전지 요즘은 잘 다들 얘기를 안 하시는 편인데. 그러니까요.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따 또 2차 전지 나오면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2차 전지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하나 정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좋아요.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하늘보라님 오늘 카운팅 하시려다가 좀 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자, 바로 도와드립니다. 풍산입니다. 아, 산이네요, 산. 이거 딱 맞는데요? 야간산행처럼. 아, 야간산행의 아쉬움을 풍산에서 달래보도록 하죠. 아, 좋습니다. 자, 풍산 그런데 진짜 이 친구 주가 차트가 산이에요. 오. 올해 들어서 지금 두 배 넘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풍산이 내가고 있네요. 3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올라온 풍산. 그런데 매수 가격이 45,500원. 브라보. 20%. 브라보. 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풍산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더 갈 수 있는 건지,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자, 풍산이 올해 지금 뭐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뭐 주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가 조금 이제 조정이 지금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사진 가격 대비 거의 더블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기간에 올라온 거거든요. 단기간에. 네, 각도를 보시면 이거 완전 뭐 90도 각도죠. 풍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때는 뭐 이제 코로나 때니까 그렇다시피 코로나 때도 이렇게 막 급등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카지노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카지노 패턴. 예,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불꽃놀이권에 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국제 구리 가격 상승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만은 구리 가격도 물론 이제 아직 안 꺾였어요. 21선을 일단 깨야 이제 꺾이는 건데 지금 구리 가격이 21선과 60일선 이게 많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 국제 구리 가격이 쌍봉의 전고점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주가는 이제 먼저 반영하고 풍선은 먼저 앞질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주가 지금 상승 각도를 보나.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의 그 대추세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 구간이죠. 장기 저항. 그러니까 살짝 볼 걸 한 겁니다. 여기서 이 꼴에 나온 겁니다. 요 트렌드거든요. 월봉 이랬을 때. 네, 그러면 단기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4개월 연속 장대 양보 올라왔기 때문에, 요 때는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 이제 얼마까지 봅니까? 지난달,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지난달 종가 6만 5천 원이에요. 6만 5천 원까지 또 보시는 거예요. 6만 5천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격 조정 받으러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량 다 한번 챙겨주시고 나서 다시 아래쪽으로 보는 거죠. 왜? 이미 이제 최고점 쌍봉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안 죽습니다. 눌림 주고 다시 또 반등이,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절반 차익 해주시고, 나머지는 6만 5,500억 원 지지매도 설정하시고 보시는데, 다음,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이제 국제 구리 가격의 동향을 같이 보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기 일반 파동은 나왔다 보니까, 일단 차익 시장 관점 절반 이상, 말씀드리고요. 최종적 지지매점은 6만 5천 원. 이달 시에 전량 차익 이후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보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풍산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네. 지금쯤에서는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해놓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늘보라님의 풍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야간산행 플루트 오카리나 그리고 휴가를 드려도 쉬지 예. 못하고 있는 이종복 전문가까지 지금 이분할 약속까지 드렸어요. 2,000명을 딱 만들어지는 순간 오랜만에 이분할 한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분의 케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목상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완전 잘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2000 한번 만들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